자, 여러분들 지금 부와 디데이 이틀 전인데 짜잔. 어떻게 벌써 이 꼬맹이들이 벌써 태어났어요. 지금 중간에 알이 두 개가 무정란인 것 같고 좀 냄새가 심해져서 두 개는 버린 상태고, 제가 겁난을 대충 했을 때 두 개가 더 색깔이 안 좋았어요. 지금 나머지 11개 중에서 7개 정도는 잘 부화할 거라 생각하는데 예정일보다 빨리 부화했어요. 안녕. 어떡해. 오, 알 움직였어요. 뱉고. 자, 여러분들 방금 알 움직인 거 봤어요? 안녕. 뭐야 벌써 쪼아. 어떡해 너무 조그매. 와, 이렇게 뚫고 나오는구나 여기랑. 와, 생각보다 진짜 빨리 부화한다. 안녕. 이따 고나 보여줘야겠다. 고나가 새 새끼들 있죠? 병아리 새끼 되게 좋아해요. 우리 고니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. 자, 짜잔. 우선 여기다 사육장을 임시로 준비 좀 해봤습니다. 사실 여기서 온도 관리가 돼가지고 여기서 키워도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때 알 살 때 같이 샀던 사료예요. 메추리 사료.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패드 깔아주고, 폭신폭신하게 하기 위해서 건초도 좀 깔아줬어요. 그리고 이거는 물그릇. 와, 우선 너무 귀여워요. 너무 작고. 내가 너네 아빠야. 내가 너네 아빠야. 배고픈 것 같아요. 나 얼굴 봐. 내 얼굴 봐. 고나야, 애기 태어났는데 애기 보러 갈까? 응? 애기 보러 가자. 애기 태어났어. 아마 나머지 알들은 디데이 2 이제 종료되면은 그때 부화하지 않을까 싶고요. 우리 고나 한번 새끼 한번 보여주려고요. 어떤 반응을 보일까? 예전에 오골개 되게 좋아했었는데. 고나야, 애기야, 애기. 오,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오, 위험해, 위험해. 고나가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. 핥아주려고? 자, 러버하우스에 데려왔고요. 진짜 너무 작아서. 이거 보세요. 이게 작은 푸딩컵인데도 이만해요. 오, 귀여워. 귀여워. 걸어다닌다. 지금 왠지 추워할 것 같아서 온도는 넉넉하게 높게 해줬고요. 고나가 옛날에 우리 고니 오골계 처음에 태어났을 때처럼 반응이 비슷해요. 끙끙대고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자, 여기로 다시 옮겨줬어요.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이를 몇 번 먹다 보면은 알지 않을까요? 근데 친구들이 태어나자마자 제 손을 봐가지고 제 손을 엄마로 알려나? 야, 올라가. 콕콕콕콕. 이렇게 하면 먹거든요. 먹는다. 오,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었어. 콕콕콕. 콕콕콕콕.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이렇게 해주면은 친구들이 엄마가 먹이 먹는 건 줄 알고 애들이 따라 하거든요. 야, 왜 이렇게 촉삭촉삭 되냐? 태어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. 이거 봐요. 그쵸? 여러분들 지금 우선 두 마리인데 하루 이틀 있으면 더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은 이름은 AB로 지어야겠다. AB. 일로 오세요. 먹이 먹이는 거를 조금 알려줘야 되는데. 지금 태어난 지 진짜 별로 안 돼서 좀 여리여리해요. 잘 걷지도 못하고. 그래도 제 손을 계속 쳐다보는 거 보니까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긴 해요. 자, 우선은 제가 오늘 너무 급작스러워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, 그리고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친구들 또 부화하면은 연속적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 보여드리고, 육아 일기 이번에는 꼼꼼하게
꼭꼭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고나가 진짜 새끼들 보여달라고 되게 끙끙거려요.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자. 알았어. 아이고, 누구야? 누구 보고 싶어? 고나가 잡아먹는 게 아니라 새끼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핥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.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우리 고나가, 우리 고니 오골기 때부터 있던 습관이에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 이름 지어주세요.